마이크로소프트의 PC 운영체제 윈도우 XP가 예고대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과 금융기관 ATM 등의 상당수가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킹 등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윈도우 XP의 각종 보안 지원이 13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백신과 악성 코드 제거 프로그램은 내년 7월까지 서비스가 연장됩니다. 하지만 윈도우 XP의 거의 모든 보안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해킹 등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94%가 여전히 윈도우 XP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킹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XP를 계속해서 쓸 경우에는 그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킹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다 개인을 포함해 국내 PC 가운데 700만 대, 15%가 여전히 윈도우 XP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 PC의 18%, 중소기업의 30%가 윈도우 XP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한국 MS는 중소기업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당 30만 원 수준의 소프트웨어 비용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라이센스 비용이라든지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고객 지원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윈도우 XP 종료에 따른 전용 백신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윈도우 XP 종료가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의 대처가 미흡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